준혜야, 그 문나이트 클럽서 가끔 공연하는 한라산 밴드라고 알아? 그 비록 백두산 성님들은 이 짝퉁 밴드라고 불리긴 하지만, 나 그래도 그 성님들 아주 존경해요. 특히 그 드럼 치는 성님. 그 어느 날, 그 성님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어. 무슨 얘기? 급동. 죽느냐, 싸느냐. 당장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곳이었지. 그때 그 성님은 이 주변을 싹 둘러봤다는 거야. 근데 그래봤자 읍내 클럽 공연 뭐 그것 좀 중단한다고 뭔일 생기겠어? 근데 그 성님은 관객들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야. 쌌다고? 그 자리에서? 응! 이 더러운 얘기의 교훈은 뭐야? 한번 시작을 해버렸음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. 그 소설 순애 네 거잖아. 아, 그럼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지. 나가 네 앞에서 팔 겁나게 흔들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네가 포기하면 어떡해요? 응? 나 까먹으면 어떡해요? 내가 왜안 자랑스러워 해? 어? 어? 너, 내가 네 언니 미스 코리아 한다고 할 때, 가수 한다고 할 때, 그거 한번 끄덕여 주지 않은 거, 그거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? 기죽지 말고 잘 다녀와, 응? Friday.